이번 강의에서는 카메라와 사진 앨범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입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찍거나 혹은 사용자가 사진 앨범에 가서 사진을 선택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토 프레임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 프레임워크는 UI 없이 코드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에 접근해가지고 이미지를 얻어온 방법입니다. 먼저 iOS 기기에서 사진 관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에서는요, 중앙 집중형 사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진들 보는 기본 앱 있죠? 포토스라고 부르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중앙 집중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만든 앱마다 혹시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 접근해 가지고 사용자가 만든 사진을 접근을 합니다. 접근한 방법은 U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접근하게 만들어요. U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하게 만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 피커 컨트롤입니다. UI 없이 접근하고 싶다 그럴 때는 포토스라고 부르는 포토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먼저 볼 거는 이미지 피커 컨트롤입니다. 클래스는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이에요. UI 킷에 포함된 걸알 수가 있죠. 동작하는 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진 촬영을 하게 합니다. 혹은 사진 앨범에서 직접 사진을 선택하도록 해요. 이 클래스 사용하는 방식은 모달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촬영 결과는, 선택 결과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전달받아요. 모달과 델리게이트. 우리는 이미 이 클래스의 사용 방법의 50%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혹은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그 씬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 객체를 만들고요. 델리게이트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트에서 모달 방식으로 씬 전환하면은 사진을 선택하거나 혹은 카메라 촬영 씬이 모달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의 동작하는 모드는 카메라로 볼 수도 있고 앨범 모드, 앨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앨범 목록 보기 혹은 저장된 앨범, 그 앨범 내부로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스 타입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소스 타입을 입력하게 되면은 포토 라이브러리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장된 포토 앨범, 그 앨범 내부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와 같이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API 뭐가 있냐?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합니다. 즉,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앱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행하게도 시뮬레이터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동작 안 해요. 앨범에서만 사진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나 앨범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앨범이나 카메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승인해야 됩니다. 이 승인을 위한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다이얼로그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단뭘 해줘야 되느냐? 이 다이얼로그에 나타나는 문구를 plist에다 적어줘야 돼요. info.plist에 작성해줘야 됩니다. info.plist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요청 문구. 그다음에 포토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 문구. 그다음에 마이크로폰, 마이크 사용. 언제? 동영상 녹화할 때 사용하는 요청 문구를 plist에 작성해야 돼요. 이 plist에 문구가 없다면 다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승인 요청하기 위한 문구를 작성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plist 선택하게 되면은 property list editor가 뜨게 됩니다. 거기다가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문자열 포맷으로 권한 요청 문구용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키는요. 앨범이다. photo library usage description. 카메라다. 카메라 usage description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키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설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how row key values를 하게 되면은
키 형태로 보기 혹은 설명으로 보기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면은 아래 같은 그림처럼 나타나게 될 거예요. 포토 라이브를 접근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했고요. 문자열로 그 요청 문구를 입력합니다. 카메라 사용하고 싶어요? 역시 입력을 하고요. 문자 형태로 요청 문구를 입력합니다.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사용자들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미지 피커 컨트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접근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용자 한번 승인을 거부했어요. 더 이상 사용 못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설정에 가서 개인정보 보호에 가면은 이 개별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는 먼저 이런 접근 승인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접근 권한 가져오는 거는 이후에 다룰 포토스 프레임워크에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촬영하고 혹은 라이브에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단계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선택된 사진을 편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촬영된 사진을 편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만들 때 얼로 에디팅 속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얘를 true 값을 주게 되면은 사진 촬영 혹은 선택 이후에 선택한 편집하는 단계가 한 단계 더 나타나게 돼요. 이제 촬영과 선택 이후 동작입니다. 델리게이트 지정하지 않았다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동작이 수행됩니다. 즉, 그 씬이 사라져요, 자동으로. 우리가 델리게이트 연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완료 메소드를 안 만들었어요. 즉, 사진을 선택했을 때에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자동 동작 씬이 사라져요. 델리게이트를 만들었는데 선택된 이미지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동작이 뭐죠? 씬이 사라지는 기본 동작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촬영 완료, 선택 완료 됐을 때씬 종료한 코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마치고 혹은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처리는 델리게이트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의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은 약간 타입이 특이해요.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 델리게이트 프로토콜과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델리게이트 프로토콜 두 개에 대한 프로토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두 개냐?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 델리게이트는요, 이미지 촬영과 선택에 대해 관련된 결과 처리하는 게 있고요. 내비게이션 컨트롤 델리게이트는 이미지 피커 자체가 내비게이션 컨트롤 기반 동작이 되어 있어요. 앨범에서 상세 보기. 그래서 그씬 전환에 관련된 델리게이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피커 컨트롤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두 개의 프로토콜을 다 채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촬영하거나 혹은 앨범에서 고른 사진을 다루는 그런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용에서 처리하죠.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 델리게이트는요,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did pinch picking video with info라고 부르는 이런 메소드가 바로 사진 촬영하거나 혹은 앨범에서 사진을 골랐을 때 그때 동작하는 API입니다. 이거를 구현을 하면 돼요. 근데 사용자가 선택한 혹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정보는 여기는 딕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딕셔너의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키를 알아야죠. 키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의 오리지널 이미지, 메타데이터 URL 이런 형태로 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혹은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편집 기능에 대한 거 봤었죠? 촬영 후 혹은 선택 이후에 편집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단계를 썼을 때는 이미지가 두 개가 전달이 돼요. 오리지널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와 편집된 이미지 두 개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달 씬이 이미지 피커 컨트롤과 모달을 동작하죠. 이 씬이 저절로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델리게이트 연결하고 이 메소드를 만드는 순간 씬이 저절로 안 닿치기 때문에 코드로 디스미스 이용해서 씬을 닿는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 메소드입니다. info dictionary에서 값을 얻어와요.
오리지널 이미지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편집된 이미지가 있다, 편집된 이미지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편집된 이미지는 얼로 에디팅을 트루했냐, 폴스했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두 개의 이미지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집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쓰고 없으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쓰도록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요. 보통 자동으로 이미지 라이벌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앱을 만들 때 만약에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중앙 라이브에 저장할 것이냐, 혹은 저장하지 않고 앱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 것이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다른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중앙 라이브러리, 포토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별도의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은요, UI 이미지 Write to Save Photo Album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촬영이다. 비디오 촬영을 위한 API도 있어서 이 API 이용해서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다루게 될 때는 이미지 피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에 관련된 컨트롤을 제공해줘요. 컨트롤은 예를 들어 뭐 사진 촬영하기 버튼, 혹은 이미지 모드냐, 혹은 카메라 모드냐, 혹은 비디오 촬영 모드냐 변환하기 위한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런 컨트롤 사용자가 눌러야 동작하죠. 코드로 카메라에 대한 동작을 제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 3초 뒤에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사용자 누르지 않고 촬영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코드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ke Picture, Start Video Capture 이런 걸 이용해서 코드로 카메라를 제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의 델리게이트를 사진 촬영과 앨범 선택까지 다 고려해서, 그 다음에 저장하기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 메소드입니다. 편집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다 얻을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카메라 촬영 모드다, 카메라 촬영 모드일 경우에는 그거를 포토 앨범에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는 모달로 나타난 이 씬은 저절로 사라지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디스미스 이용해서 사라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하기 혹은 앨범에서 선택하기,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Image Picker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용자의 이미지 선택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준비해 놨고요. 안에는 이미지 뷰, 그 다음에 버튼 이용해서 이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웃렛을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동작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제 만들고 모달 형태로 출력하기 위한 프레젠트를 했습니다.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고르기 위해서 눌렀습니다. 앱이 크래시가 됐네요. 네,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포토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때는 사용자의 그 승인이 필요한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이제 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import.plist에 ns 포토 라이브러리 usage description을 추가해라. 네,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대로 한번 import.plist 작성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단으로 플러스 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플러스를 추가한대요. 그다음에 그 에러 메시지 있는 키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프라이버시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찾겠습니다. 여기는 포토 라이브러리 접근에 관련된 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는 문구를 넣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Show Row Key Values 있습니다. 그러면 키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해제하면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Import Plist에 얘가 등록됐다면 이제는 사진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에러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허가 요청 달라고 뜨죠? OK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진 고르는 거는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커에 델리게이트를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피커의 델리게이트 피커 뷰 델리게이트 피커가 아니죠. 이미지 피커 뷰 컨트롤러의 델리게이트. 그런데 에러가 안 사라집니다. 왜냐? 델리게이트는 프로토콜이 제대로 전환이 안 된대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의 델리게이트 두 개까지 채택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에러가 사라집니다. 네,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해야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의 디스펜시 피킹 위드 미디어 인포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인포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만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사진 선택한 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사라지도록 만들 거예요. 피커가 사라져야죠. 피커의 디스미스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런을 할게요. 이제는 피커를 통해서 선택한 이미지가 델리게이트로 전달이 됩니다.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거는 미디어에 대한 거 필요하죠. 지금은 편집모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키를 이용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포에서 이걸 얻게 되면은 이거 바로 이미지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 뷰에다가 세트해주면 되겠죠. 피커를 통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델리게이터에 얻어왔고요. 다시 이미지 뷰로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캐슬 해줘야 되네요. 다시 런을 하고요. 사진을 고릅니다. 이번에 델리게이터 동작하는데 이번엔 인포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얻어서 이미지 뷰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미지 선택하기 그에 앞서서 사용자의 승인 요청 다이로그 그거를 info.plist에 그 문구를 작성했었죠. 델리게이터 이용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이미지 뷰로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포토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요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 주는 포토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내에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들, 그다음 미디어에 대한 그룹에 해당하는 에셋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셋에서 컨텐츠, 즉 에셋은 미디어에 대한 정보가 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실제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즉 실제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한 PH 이미지 매니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에셋이나 에셋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럼 먼저 포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라이브러리 얻어오는 방법이 쉐어드 이용해서 얻어오면 돼요. 얘를 같이 뭘할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포토 라이브러리 접근 권한을 어떻게 했나? 승인 상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승인되지 않았을 때 동작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혹시 일어났다,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포토 라이브가 제공합니다. 사진을 삭제하거나 뭔가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수정 요청을 만들어서 포토 라이브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승인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거는 포토 라이브에 있는 authorization statu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용자가 승인했다,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이유는 굉장히 자유롭게 적어놨을 수가 있어요. Not determined. 아직 사용자가 결정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처음 앱을 실행했을 때, 그때가 되겠죠. Restricted나 혹은 Denied 같은 경우는 사용 제한되거나 혹은 접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진 앨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 되죠.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승인할 수 있는 화면상에 뭔가 필요합니다. 다이얼로그가 뜨죠.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얼로그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안에 필요한 승인 요청 문구를 info.plist에 작성해야죠. 포토스에 사용할 때는 이 포토스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접근할 때는 그 요청 다이얼로그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나타나도록 request authorization이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포토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 메소드예요. 근데 언제 이 메소드를 사용될까요? 사용자 이미 승인한 상태에선 더 이상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죠. 사용자가 취소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 나온 상태예요. 언제 사용했냐? Not determined 상태일 때는 승인해주세요라고 하는 다이로그를 띄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Request Authorization이 돼요. 그래서 승인 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Not determined 상태일 때는 Request Authorization을 호출해야 됩니다. 핸들러로는 사용자의 선택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근 승인 요청 다이로그에 나타나는 문구들, info.plist에다가 작성해야 됩니다. 사용자한테 앨범, 즉 포토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럼 포토 라이브는 어떤 단위로 구성됐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셋이 있습니다. 에셋은 개별 이미지들 혹은 개별 비디오, 라이브 포토 같은 것들 에셋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셋에 대한 컬렉션이 있어요. 에셋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그룹 요소 앨범이 되죠.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비슷한 기간에 찍은 모음이 있습니다. 모멘트가 있습니다. 또 컬렉션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컬렉션 리스트는요, 에셋 컬렉션보다 좀더큰 그룹이 컬렉션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앨범에 만든 폴더 혹은 이런 모음들에 대한 연도별로 모은 사진 모음 자체도 컬렉션 리스트라고 합니다.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따라서 예를 들어 에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phAsset을 이용해서 에셋을 요청해야 돼요. 앨범 단위가 필요해요. 에셋 컬렉션, 즉 phAsset 컬렉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에셋 컬렉션을 요청해야 됩니다. 컬렉션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ph 컬렉션 리스트를 이용해서 컬렉션 리스트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에셋 접근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은 phAsset으로 구성되고요. phAsset은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개별 단위가 에셋이 돼요. 이 phAsset은 미디어의 타입, 언제 생성했나, 생성된 위치, 선호도, 페이보릿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phAsset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fetchAsset 이용해서 얻어와요. 옵션 이용해서 얻을 수 있고요. 특정 미디어 타입에 해당한 것만 필터링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에셋 컬렉션에 속한 에셋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타입에는요, 이미지만 얻을 수 있고, 혹은 비디오, 오디오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옵션에서는 한 번에 가져오는 최대 에셋에 대한 개수 같은 거, 혹은 조건과 정렬하기 위한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치에 대한 결과는요, 패치 리절트로 얻어오게 됩니다. 에셋에 대한 요청 결과는 phFetch Result로 전달이 되죠. 이 Result 타입은 GenX에서 phAsset 있죠. 이 Asset에 대한 Collection처럼 동작합니다. 다수의 Asset들을 다루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체 개수가 얼마인지, 첫 번째 개체 가져오기,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Asset 가져오기, 아니면 Result에 속한 모든 Asset들을 하나씩 순회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달되는 건 phAsset이 됩니다. Asset에 대한 요청 결과로서 결국은 Asset을 얻었습니다. 그럼 재밌죠? Asset을 요청해서 Asset을 얻었어요. 이 Asset은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Asset입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타입들, 비디오인지 오디오인지에 대한 타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생성된 날짜 혹은 수정된 날짜, 생성된 위치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셋을 요청해서 에셋에 대한 정보 얻어오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이용해서 패치를 하죠. 모든 에셋들이 얻어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얻어오겠습니다. 생성된 날짜. 생성된 날짜를 데이트 포맷터 이용해서 출력해준 코드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출력해준 코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에셋에 대한 요청을 보내서 에셋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에셋이 이미지다. 그러면 이미지를 통해서 얻은 phEsset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 옵니다. 실제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그때는 phImageManager를 통해서 얻어와요. 그래서 phImageManager 디폴트로 얻어와서 여기서 이미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에셋이에요. 그래서 에셋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요청합니다. 크기, 컨텐츠 모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얻어온 이미지는 클로저 형태로 전달이 돼요. 클로저의 파라미터로 이미지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에셋에서 이미지 얻어오는 예제를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에셋은 좀전 단계에서 이미 얻어온 이후 단계입니다. 이미지 메이저를 얻어와서요. 그다음에 크기를 미리 해놓고 이미지 메이저에게 리퀘스트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에셋. 이미 fetch 이용해서 가져온 에셋이 되겠죠. 그다음에 크기나 옵션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 핸들러입니다. 결과 핸들러의 인풋으로 UI 이미지가 전달이 되죠. 그럼 이걸 토대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포토 프레임워크 사용하게 되면은 포토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속성 같은 걸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앨범에 대한 속성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변경하려고 하는 단위에 맞는 클래스를 써야 돼요. 에셋 단위에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에셋에 대한 change request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개별 에셋마다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 대해서 favorite 설정한다던가, favorite 된 거를 취소한다던가, 위치나 생성 날짜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요청을 만들고요. 이 요청은 포토 라이브러리에 있는 perform change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켜줘요.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삭제한 예제입니다. 포토 라이브러리 이용해서요, 퍼폼합니다. 에셋을 얻어와서 에셋 체인지 리퀘스트에 딜리트합니다. 그러면 다수의 에셋, 여기는 배열 형태로 가졌죠?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삭제하는 코드가 돼요. 삭제할 때에 대한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타납니다. 변경하기입니다. 역시도 포토 라이브러리 이용합니다. 포토 라이브러리에 퍼폼에서 만들어요. 이 안에다가는 역시 asset change request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favorite 설정이 되어 있다면 favorite로, favorite이 안 되어 있다면 favorite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 프레임워크 이용해가지고 사용자의 포토 라이브러리에 있는 에셋들을 접근해 볼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로 얻어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혹은 속성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지금까지 카메라와 사진 앨범에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거는 이미지 피커였었죠.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UI를 보면서 카메라 촬영하거나 혹은 사진 라이브에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 결과는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포토 프레임워크 봤습니다. 포토 프레임워크는 UI 없이 코드를 이용해서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죠. 물론 여기서 다룬 단위는 에셋 혹은 에셋 컬렉션, 컬렉션 리스트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셋을 얻어와서 이미지 매니저 이용해서 실제 UI 이미지 형태로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셋에 대한 change request 이용해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혹은 속성 변경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와 사진 앨범 다루는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